여수의 한 업체가 소미산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여수시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해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파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미산. 지난 2020년 모 개발업체는 이 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길이 870m, 폭 3m의 작업로 조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로는 폭이 최대 10m에까지 이르면서 당초 허가 면적의 6배가 넘는 1.7헥타르의 산림이 무단 훼손됐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지난해 업체에 부분 복구를 지시했지만 부실 복구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나간 지난 7월, 모 개발업체는 여수시의 소미산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동백숲 조성에 더해 대관람차와 곤돌라 등 관광 유희 시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업체가 소미산 일원의 환경 훼손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시점부터 관광 유희 시설 단지를 조성하려 했고 산지 훼손도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혹들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곤돌라와 대관람차가 포함 있어서 지역의 지적과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수시는 특정 기업이 환경 파괴 개발로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던 소미산 개발 사업을 전면 불허하고 2년 전 환경 훼손도 원상 회복됐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안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이 소미산 관련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라는 게 저희들 기존 생각입니다. 난개발에 의한 환경훼손과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특혜 의혹까지 지역사회 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수 소미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 이 논란의 사업계획이 관광유희시설까지 포함돼 재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내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